박병규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겠지만은 인터넷 제가 이제 맨 처음 이 전원 생활하면서 뭐 회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 다음에 있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를 개설을 하면서부터 이제 회원님들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또 전원주택 개발 사업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시고 있는데 맨 처음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1차적으로는 전원주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원주택을 집을 짓는다든지 집을 지어놓은 걸 산다든지 아니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든지. 근데 제가 한번 저 얘기를 한번 여쭤볼게요. 전원주택 부지를 산다고 내 땅이 몇 평 정도나 있었으면 쓰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200평 정도 있어야 된다. 200평이요? 300평은 돼야 된다. 2, 300평이죠. 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땅을 사면은 전원생활, 맨 처음 제가 여기를 내려온 지가 지금 28년 됐어요. 28년 됐는데, 그때는 땅을 사면은 전원생활이라기보다는 땅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것 때문에 큰 땅을 많이 샀어요. 그때는 땅값도 좀 저렴했고 큰 땅을 많이 샀는데 이제는 하도 이 양도세가 무서우니까 땅을 사봤자 크게 돈이 안 돼요. 양도세가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만큼 현실화가 됐어요. 그래서 적은 땅을 사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전원주택이 세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은 양평으로 따지자면 서종이나 강산, 강하, 남종, 양수리 쪽에 가시면은 우리 초기에 전원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초기에 전원생활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거의 집이 70, 80% 이상 다 매물로 나왔어요. 한 가지는 그때는 전원주택을 준비를 할 때 별장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별장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부지도 넓게 잡고 또 건물도 남들이 보기에 좋게 짓고 크게 짓고 그러니까 4, 50평 뭐 2층으로 한 60, 70평 그렇게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근데 대부분이 여기에 내려 요즘에는 많이 현실화가 됐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30, 4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제 우리 전원생활을 하는 나이 정도가 되면은 나이가 보통 이제 50대 중후반에서부터 60대, 70대까지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결혼하니까 또 집안 친척들이 나한테 놀러 오니까 좀 집을 크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집을 크게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조금 오래 살다가 보면은 정말 효자가 1년에 한 10번 정도 와요. 정말 효자가. 그리고 나는 대부분이 두 부부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크고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그런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지었던 분들은 집을 크게 지었어요. 불편스러워. 대단히, 그리고 되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2층으로 대부분 많이 져요. 그쪽에는. 2층으로 졌는데, 나이가 65세, 70세 이상만 넘어가면은, 2층이 올라가다가, 무릎 한번 삐끗하면 절대 2층 안 올라가요. 절대 2층 안 올라가거든요. 2층 올라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대부분이 난방은 기본적으로 집이 더워지는 거는, 위에서부터 더워져요. 2층에서부터 더워지거든요. 2층 덮여놓고 아래층 덮이려면 전반 난방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 점에서 하나가 실패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경치를 많이 생각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우리 강이 쫙 앞에 있고, 뒤에 산이 있고, 글자 그대로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배산 임수형 집을 많이 선택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지나가면서부터 물안개가 쫙 펴 있잖아요. 정말 그림 같죠? 물안개 위로 싹, 물안개 쫙 내려앉으면 그 위로 뭐 빨간색 지붕에 하얀색 벽체 해가지고 그야말로 언덕 위에 앉은 집처럼. 정작 사는 사람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는 사람들은 물안개 피면 무섭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저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가에서 술 먹으면 술 안 취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야, 공기가 이렇게 좋구나. 공기가 좋으니까 술을 먹어도 술이 안 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보면 그럼 공기가 좋은 쪽에서 좋아서 술이 안 취한다고 한다면 산이 물보다는 공기가 더 좋잖아요. 산에서 술 먹으면 술을 더 안 취하겠네. 아무리 먹어도 뭐 말술로 먹겠네. 그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진실이 뭐냐면은 우리 인체에는 가장 우리가 물이 꼭 없으면 죽는 게 물인데도 또 물이 많으면 죽어요. 폐에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익사합니다. 근데 습도가 높으면은 지금 오늘도 지금 굉장히 습도가 높잖아요. 그럼 몸이 무겁죠. 습도가 높으면은 그게 호흡을 하면서 공기로 해서 물을 계속 흡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폐에 물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폐는 물을 품어내느라고 정신없어요. 본격적인 정작 물이 액체화가 되어 있는 물이 들어갔다면은 폐도 부담스럽게 기체화가 되어 있으니까 걸러내버리고 자꾸 물을 품어내요. 그 많은 양이 아니면 그럼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술을 먹어도 몸이 활동을 폐가 괜히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말이거든요. 노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술 먹으면서 뛰는데 술 취하겠어요? 안 취하겠어요? 근데 가장 잘못된 진실은 공기가 좋아서 물이 술이 안 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술이 안 취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더 해보니까 몸이 무겁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먹었잖아. 나이가 점점 먹어가잖아요. 벌써 그 양수리 쪽에 들어오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신 분들은 한 80개 이상 되셨어요? 내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할 때에는 정말 배산 임수형은 바로 물이 앞에 물이 있고 바로 등 뒤에 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산은 가까이 있고 물은 멀리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잘못된 진실이 하나가 뭐냐면은 배산 임수형에서 물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천만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는 가끔가다 물 숫자를 근심 숫자로도 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우울하기도 한다는 거. 또 집을 질 때 남향 남향 하시죠. 근데 우리 한옥에서 보시면은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대충 이렇게 해서 이쪽이 남쪽이란 말입니다. 이쪽이 그러면 서쪽이 되겠죠? 집을 짓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대부분 한옥 기본형이 이겁니다. 한옥 기본형이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쪽 서쪽이란 말이에요. 서쪽에는 창문도 별로 없어요. 서쪽에 창문도 별로 없습니다. 서쪽에 창문도 별로 없고, 왜? 서쪽 지는 해를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서쪽 해는 안방까지 들어와요, 해가.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항상 그래서 서쪽 해는 보지 마자. 또 한 가지는 심리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보는 노을은 아름답지만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생을 하면서 보면 서쪽 해 봐봤자 사람이 은근히 조금 우울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67이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지나간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지는 해를 보면 내 팔자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여. 내 팔자하고 비슷해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회상이 많이 적게 돼요. 그래서 서쪽에는 잘 안 보려고 하는 게 특히 이게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양반 가옥의
상징이에요. 그 양반이 어느 정도 좀 살만하다 싶으시면은 나이가 좀 들었다는 말이잖아요. 건축의 주도권을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정남향이 아니고 동남향입니다. 동남향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은 뭐 이런 것 정도는 그냥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은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었고, 아까도 우리 사무실에서 가볍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전원주택을 우리가 볼 때, 저는 여기에 내려온 지가 한 30년, 28년 차거든요. 딱 40대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으로 따지면 27년이 되고, 만으로 따지면 27년이 되고, 이제 우리 한국 나이식으로 횟수로 따지면 28년째가 되죠. 근데 수도 없는 전원주택이 귀촌해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과 또 전원 와서 실패하고 올라가시는 분과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을 봤어요. 살고 계시는 분들을 봤는데 대부분 실패하시는 분들은 뭐냐? 성공하시는 분하고 실패하시는 분들하고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성공. 대부분 전원생활하러 내려오시는 분들은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내려오셔요. 평생 일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하지만은 제가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 은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 은사님 지금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60대 때 정년퇴직을 하셔가지고 교장 정년퇴직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고 쉬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8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8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80 중반 될 때까지 산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지금도 아직 90대 됐는데 건강하셔. 절대 그때 안 놀았을 거다. 절대 그때 안 놀았을 거다. 그럼 어떤 일이라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뭐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니까 65, 6, 7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점점 여기 손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다른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다른 일을 못하는데 그때 했으면 가벼운 큰 돈벌이라기보다는 일을 계속 해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실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는 여기 내려와서